자, 오늘 데모영상입니다. 리저널 이벤트 4번, 네 번째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로그나프쇼부터 보시면 비례축소부터 말씀드릴게요. 아, 이렇게 잡으셨을 때 보통 박스 그걸 말씀드립니다. 박스를 이렇게 올라가셔서 손을 잡으실 때는요,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아, 보이시나요? 이렇게. 볼게요. 아, 손을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엄지가 정면으로 봤을 때 11자가 되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지금 보시면 이게 틀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안쪽은 쏠리기 때문에, 안쪽은 쏠리기 때문에 인터널 로테이션이라고 몸이 꺾입니다. 숙여지고.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찢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일어나실 때, 머리 밖으로 일어나실 때, 내 직을 중심 잡아, 내 중심으로 직을 반을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이렇게 쫙 찢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업할 때도 보면 이렇게 찢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프레스하면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잡으실 때,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요. 무릎 대셔도 되고요. 아, 이렇게 잡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잡으시고, 보세요. 못하시면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구나무 과자원에 턱을 드시면 안 됩니다. 항상 이게 턱을 드시면 이게 오버 익스텐션이라고 너무 과다하게 코가 펴지잖아요. 코에 힘이 펴지잖아요. 그죠? 턱을 딱 당기고, 밑을 보고 계시고, 그 다음 밑에 찍으실 때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 보세요. 손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으시라 했죠, 그죠? 이렇게 말고요.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미실 때, 머리 내려오실 때, 이렇게 내려오시는 거죠?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 만약에 처음에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보시죠? 아,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부터 나가면요, 그죠? 에어스쿼트 할 때 무릎이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작은 부위에 하중이 다 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잡으셔서 얘부터 나가시면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랑 손이랑 수평이 될 뿐만 아니라 팔꿈치 하중이 다 번지고요. 다 열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에어스쿼트 할 때 이렇게 잡아서 최대한 해서 엉겐뼈 빼서 정갈 수축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상다리가 똑같이 서 있어야 되는 일자로, 그죠? 상다리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상이 부러질 거 아니에요? 주 앉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내려가실 때, 아, 요렇게 먼저 내려가셔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내려가실 때, 발이 이렇게 내려가셔서 팔꿈치도 굳지 마시고요. 먼저 이렇게 앞으로 나가세요. 그죠? 그래서 나가시면서 팔 보세요. 먼저 이렇게 있다가 먼저 앞으로 나가시면, 여기에 힘이 먹습니다. 관부에. 여기에 힘이 먼저 먹는다는 얘기. 그래서 얼추 여기랑 여기를 댄다는 느낌을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댄다는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팔꿈치가 숙여야 된다는 얘기죠. 보시죠. 잡으셔서, 이렇게 하셔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지 마시고, 팔꿈치부터. 어떻게 먼저 앞으로 가세요, 그죠? 영어는 break your shoulder라고 하는데, 어깨가 깨시는 겁니다. 먼저 나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깨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키워드는 뭐냐면, 수행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항상 등 쪽이죠. Posture chain. 이제 등을 키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실 때도 약간 앞으로 나가셔서 머리가 앞으로 나오셔야지 얘를 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미시면 어깨를 미시 누가 프레스를 이렇게 밉니까? 이렇게 밀죠. 그죠? 똑같이 이렇게. 그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고개 들지 마시고요. 그래서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잡으셔서 턱 딱 잡으시고, 항상 벽 박스 보세요. 나가셔서 깨시고, 들어오시고요. 나가셔서 깨시고, 들어오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거는 그 물구나무 하시고 프론트스쿼트 하시면 이 자세도 굉장히 여기에 물이 많이 줍니다. 이쪽에. 그래서 또 버피드 해보면 또 여기 저 팔굽혀펴기가 여기에 물이 오죠. 그래서 갔다 오시면 첫 라운드는 하시겠는데 뭐 제 기준으로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라운드는 스트레스 하실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키핑도 말씀드릴게요. 빌리치스 하실 때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키핑 하셔야 됩니다. 키핑으로. 키핑 보시면 이렇게 와보시죠.
네, 여기서 아시죠? 됐죠? 보시면요. 아, 그냥 스트릭트 하실 때는요. 1인치라고 하면 1인치. 그래서 벽에서 요만큼 떨어지시면 되는데요. 키 표현하실 때는 엉덩이가 닿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벽에 가까우면 엉덩이가 닿기 때문에 쓰러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두 뼘 정도 벌어주세요. 두 뼘 정도. 그 다음 요도 벌어주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똑같습니다. 손발이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엄지 11자로 찢어야 되니까. 그래서 발로 빵! 찬 다음에 딱 찢으셔야 돼요. 그죠? 잡으셔서 올라가셔서 그죠? 내려가신 다음에 내려가실 때도 보세요. 그죠? 삼각형을 만드시기 중요합니다. 머리가 이 손과 일자로 위치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나가셔야 돼요. 팔꿈치 치고 대시고 그 상태에서 엉덩이를 대시고 발을 띄시는 거예요. 발하고 마찰을 붙이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벽과 발을 빼죽하게 이렇게 쏴주시는 식입니다. 그러면서 머리도 밖으로 점프처럼 머리도 밖으로 빼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머리가 여기 있다가 일로 가는 과정이 있어야지 몸이 기울면서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오늘 하실 때 자세 규정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도 그렇게 했었고요. 발이 올라가면서 꾹 떨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처럼 치시는데 원래는 다 올라가셨을 때 뒤꿈치가 벽에 다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요. 그죠?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하실 때 저기 스트릭트가 이렇게 미시든 키피보다 미시든 키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엉덩이 대고 발 떨어진 상황에서 신발을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쳐올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요렇게 엄지를 다 그죠? 됐죠? 여기까지 키핑이고요. 축소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가 이제 클린입니다. 클린 오시면 잠시만요.